오늘은 일반 매니큐어 보수하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편아트 이원장쌤입니다. 오늘은 일반 네일아트를 하시고 2주 후에 보수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고객님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셔서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항상 손을 많이 사용하시다 보니까 그동안 젤을 꾸준히 하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오셔서 또 처음에는 젤만 하셨거든요. 근데 젤을 계속 하시다 보니까 손톱이 너무 손상이 되고 안 좋아지셔서 제가 일반 케어를 일반 아트를 하시면 어떻겠냐 권해드리고 항상 지금 손톱처럼 케어를 한 후에 아트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2주에서 한 달 이상 이 아트가 유지가 되시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고객님도 나름 관리를 많이 하시죠. 케어를 하시고 아트를 하신 다음에는 집에서 강화제나 탑코트를 매일 덧발라 주시면서 관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2주가 됐는데도 손톱이 전혀 손상 없이 오고 계셔서 제가 2주 간격으로 보수를 해드리고 있어요. 손 아트보다는 케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 고객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아트를 하셨다 하더라도 2주 간격으로 꾸준히 관리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건강한 손톱을 유지하고 계신답니다. 여러분들도 젤만 하지 마시고요. 일반 네일아트도 한번 받아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오늘도 또 해보네요. 일단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케어 전에 손톱 길이 끝에 달아있는 부분 그 부분들을 화일로 갈아서 길이 조정을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똑같이 케어를 하시면 됩니다. 손에 지저분한 거 털어내시고 그리고 소독제나 또는 그 물에다가 살짝 담궈서 깨끗하게 찌꺼기 같은 거 빼주시고요. 지저분한 큐티클을 정리하기 위해서 큐티클 리무버와 큐티클 오일을 사용해서 큐티클 제거를 하시면 되겠죠. 다음으로는 푸셔를 사용해서 큐티클 부분을 밀어주시고요. 네,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공간을 만드는 거죠. 지저분한 거를 밀어주시고 니퍼를 사용해서 지저분한 큐티클과 옆에 굳은 살 같은 거를 제거를 해주시면 케어가 끝나는 거예요. 케어가 끝난 후에는 옆에 굳은 살 니퍼질을 했기 때문에 약간 지저분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화일을 사용해서 주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이제 보수 작업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리무버를 사용해서 솜에다가 적신 다음에 힘을 주지 않고 살짝만 위에 그 탑코트 부분에 낀 지저분한 그런 먼지 같은 거 털어내는 느낌으로 살짝만 닦아주시면 얼룩이 들었거나 이 때 낀 거 보시죠? 때 낀 거 이런 거를 닦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만 닦아주시면 다시 그 위에 베이스코트하고 탑을 바르시면 되는 거예요. 리무버로 닦으신 후에는
핫타월을 이용해서 손에 오일기 같은 거 없게끔 깨끗하게 닦아주셔야 됩니다. 베이스코트와 탑코트를 바를 때에도 오일기가 있으면 이게 건조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젤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일반 매니큐어를 하실 때에도 오일기가 있으면 건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꼭 핫타월을 이용하시거나 또는 리무버 이용해서 깨끗하게 닦으시고 나서 컬러를 발라주셔야 됩니다.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는 강화제를 먼저 베이스코트나 강화제를 먼저 발라주시고요. 베이스코트가 끝났으면 이제 탑코트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두께감도 주어지고 컬러가 오래 유지되게끔 해주는 탑코트로 전체적으로 코팅을 해주시면 아트가 오래 유지가 됩니다. 건조가 다 끝났으면 마지막으로 큐티클 오일을 발라서 촉촉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2주 간격으로 꾸준히 관리하시면 젤로 손상되었던 손도 다시 회복되고 또 본인이 젤을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손톱 상태로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뭐 젤을 하는 것보다는 가끔 이렇게 한번 젤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일반 컬러를 한 두세 번 하다가 다시 또 젤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셔서 건강한 손톱을 유지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